아, 그렇네. 꼭 성공할 거예요. 울리는 건 좀 그렇고. 좀 놀라게 울려보자. 왜냐면 저번에 희승이 형 할 때 너무 못했어. 제이크 형 그런 걸로 안 울어요. 아니, 울려야지. 일단 아, 저희 계획 1단계. 일단 오늘 촬영 너무 잘 못한 것 같고, 이렇게 계속 할 거면은 더 이상의 피드백은 주지 않겠다.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제가 제이크 형한테 어떤 말을 할 거냐면, 형 때문에 저도 혼났잖아요,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외면해. 외면하면 물론 혼자 남겠죠? 이제 가고 나서 우리끼리 이제 케이크 들고 해가지고 딱 그 문을 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완전 깜짝 놀라겠죠. 이건 진짜 100% 성공. 이건 진짜 100% 성공. 안 되면 이걸 계획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. 선우 형이랑 제이크 형이죠. 빨리 꽂자. 이거 누가 했어요? 저랑 서도가 만든 케이크. 언제 했어요? 이거 뭐 언제 했어요? 저 대충 얘기만 아까 전에 잘 때? 아까 전에 저 그 뭐냐 이거 와이어 배달 휴지가 고해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들통날 수 있어서 빨리 가요. 다음에 또 꽂아야 될 것 같아요. 제이크 씨, 선우 씨, 남고 다 나갔어. 몰카 좀 해. 아, 오케이. 훨씬 레쭈구. 멤버들 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.